분단의 비극. 모든 것들은 잿더미가 되었고 휴전과 함께 남북 통일에 대한 희망도 멀어져만 갔다. 그가 원하는 남북 통일의 꿈은 비록 물거품이 되었지만 전쟁 후 남겨진 잿더미와 혼돈 속에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주어진 과제는 너무나 많았다. 초토화된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일으켜야 하는 국가 수장으로서의 역할. 이에 이승만의 실력이 유감없이 발휘된다. 1950년 6월 25일 일요일 새벽 4시. 스탈린의 지시를 받은 북한은 기습적으로 남침을 시작했다. 필립, 어떠냐? 저놈들이 쳐들어와서 이거 우리 힘으로 막을 수 있을지 걱정. 그러나 우리 국군은 정말 용감하게 싸우고 있고, 그리고 탱크와 대포, 야포, 전투기로 무장한 북한은 38선 전역에서 파죽지세로 남하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남한은 아무런 대응도 하지 못한 채 속수무책일 뿐이었다. 국가의 존립이 위협받는 전쟁이 발발하자 국회도 혼란을 거듭하고 있었다. 아침에 후퇴를 결정하고는 바로 그날 저녁 사수하기로 결의하는 등 갈팡질팡하고 있을 따름이었다. 일본으로의 피신을 권유받은 이승만은 권총을 차고 끝까지 버티겠느라 다짐했다. 그러나 프란체스카와 서울시장의 간곡한 권유로 6월 27일 저녁 결국 서울을 등지게 된다. 그러나 이승만은 후퇴하겠다는 말을 알릴 겨를도 없이 절박한 상황 속에 후퇴라. 방송에서는 서울을 사수하겠다는 이승만의 목소리가 담긴 방송용 테이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 6월 28일 새벽 2시, 유일한 다리인 한강 다리가 폭파됨으로써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 전쟁 초기의 상황은 험난한 피난길만큼이나 긴박하게 돌아갔고, 이승만은 북한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모든 외교력을 동원하고 있었다. 트루먼 미국 대통령의 신속한 결단으로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지시해 레이크 석세스의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6월 26일 북한군의 무력 도발 정지를 요청했고, 6월 27일 유엔은 북한의 군사 도발을 제재할 것을 결의했다.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은 중국이 대만 대신 안보리 이사국으로 선출되지 못했다는 이유로 불만을 갖고 있던 말리크가 유엔을 떠나 있었다는 것이다. 스탈린이 한국 침략에 대한 미국과의 입장을 생각해 소련 대표 말리크를 참가하지 못하게 했던 것이다. 덕분에 거부권 행사 없이 북한을 침략군으로 규정할 수 있었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주민대사 장면에 북한 침략에 대한 설명을 듣고 6월 27일 북한군의 침략 저지를 위해 유엔군의 참전을 결의한다. 주말을 맞아 결장에 있던 트루먼 대통령은 워싱턴으로 급히 돌아오면서 애치슨 국무장관에게 유엔 안보리 상정을 지시했으며 맥아더 장군에게 미 공군과 해군만을 동원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6월 29일 맥아더 장군은 북한 전투기의 폭격으로 연기가 자욱한 수원 비행장에 내렸다. 한강에서 후퇴하는 절박한 전세를 보고 워싱턴에 육군 참전을 요청했다. 1950년 6월 30일 트루먼 대통령으로부터 승인을 받는다. 하지만 초반 전세는 한미연합군에게 유리하게 전개되지 않고 있었다. 간단한 무장만을 하고 온 미 24사단 소속 스미스 부대는 오산 부근에서 패배했고, 심지어 대전에서는 사단장까지 포로가 되는 등 중무장한 북한에겐 상대가 되지 못했다. 계속되는 북한의 공격에 대구, 포항, 마산까지 후퇴를 거듭할 뿐이었다. 후퇴 중이던 7월 15일, 한국은 유엔군의 작전권을 넘겨주게 이른다. 계속해서 전선은 불리하게 돌아갔다.
대구, 마산, 영천을 잇는 워커선을 사수하라고 명령한다. 그 후 미국의 워커 중장은 최후의 방어선으로 밀양까지 데이비드 선을 그어놓고 미군과 한국군, 경찰 가족과 고급 공무원을 제주도와 일본 오키나와로 후퇴시키려 하고 있었다. 이승만은 워커 중장에게 국민과 함께 워커라인을 끝까지 사수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통보했다. 한국군과 학도병도 결사항전하면서 북한의 남하를 지연시켰고 일진일퇴를 거듭하면서 포항, 영천 지역을 사수했다. 더 이상의 후퇴는 용납지 않고 있었다. 8월에 접어들면서 북한군은 장거리 보급의 지연과 작전의 실수로 진격이 무뎌져갔고 한미연합군은 전세를 가다듬으며 항전하기 시작했다. 미 공군 역시 99대 B-29로 외관과 낙동강 전선에 융단 폭격을 가해 북한의 주력 부대를 공격한다. 한편 전쟁의 와중에서도 이승만은 미 제5공군 사령관에게 사찰과 교회 그리고 고국만은 공격에서 제외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1950년 9월 15일 맥아더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다. 미 해군과 합동참모부는 인천이 조수간만의 차가 심하고 갯벌이어서 이 작전이 불가능하다고 반대했지만 맥아더는 성공적으로 작전을 이끌었다. 이로써 소수의 한국 해병과 연합군은 서울 탈환 작전에 돌입하고 일부는 낙동강 쪽으로 협공을 시작을 17일 이승만은 유엔 결의 원칙에 의거해 북한 통치를 공식 선언함과 동시에 수복지구에 행정관을 파견하겠다고 천명한다. 북한이 대한민국 영토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였다. 당시 미국은 북한에 대한 통치권을 두고 고심 중이었다. 이를 한국에 부여할 것인지 혹은 다른 통치기구를 잠정적으로 설치할 것인지 그도 아니면 남북한에 새로운 정부를 세울 것인지에 대해 미 국무성은 논의하고 있었다. 또 한 번 외세가 개입되려는 분위기였다. 이승만은 이러한 미국의 입장에 단호하게 대처했다. 그는 당시 주미대사 장면에게 다음과 같이 지시한다. 이북 해방 지역에 미 군정체제를 수립하려는 기미가 보이므로 유엔 대표부에서도 이를 적극 저지하라. 1950년 10월 20일 드디어 평양을 탈환하게 이른다. 이승만의 꿈인 남북 통일은 그리 멀지 않은 현실로 다가오는 듯 했다. 29일 날 이승만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을 했어요. 그때 북한 우리 동포들이 이 대통령을 아주 열렬히 환영을 했습니다. 환영을 해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아주 참 대연설을 했는데 우리가 뭉쳐야 된다 해가지고 남북한 그 동포에게 그 통일을 이제 호소했고 해서 참 아주 열렬히 그 환영을 받고 또 이 환영식이 끝난 후에는 그 당시에 그 군중 속에는 무슨 게리라가 있는데도 모르는데 이분이 그 군중 속에 뛰어 들어가서 군중들과 악수를 하고 얘기도 나누고 해서 아주 참 아주 뭐라고 말할까 아주 절정에 도달한 그런 광경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외이 중장은 부득이 이승만을 헬기에 태우고 전선으로 갔다. 이승만은 후퇴하는 군인들을 막으며 결사항전을 외쳤고 그들을 격려했다. 그들의 눈은 빛났고 이승만의 애국심에 후퇴하던 군은 전열을 가다듬어 싸우기 시작했다.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전쟁 내내 전선을 누비며 한국군과 유엔군을 위문 격려했다. 한국과 미국의 장군들은 이승만을 아버지처럼 따랐고 장병들은 할아버지처럼 따랐다. 1950년 성탄절에 이승만과 프란체스카는 정동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간절한 기도를 했다. 또한 12월 30일이 된
모두 후퇴하고 아무도 없는 정동교회에서 나라를 구해달라는 기도를 하고는 또다시 서울을 떠나야만 했다.